네, 안녕하세요. 썸미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발이 시려워서 양말 위에 더신을 떠봤습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창문 앞에 앉아 있으면 발이 시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신 신고 있으면 따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떠봤습니다. 귀여운 것 같아요. 네, 함께 떠보도록 할게요. 네, 실은 얀 스케치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예전에 제가 모티브 할때 소개드렸던 얀 메이크라는 사이트와 같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이트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 사이트에서 이태리 탐이란 실입니다. 얘가 이태리 탐이란 실이에요. 이렇게 실이 복실복실 나 있고 두께감이 있는 실입니다. 요거 실한 볼, 두 볼이 있어야겠죠. 두 짝을 뜨려면 어쨌든 한 짝은 한 볼로 나오고 조금 실이 남겠죠. 네, 그리고 바늘은 7mm 네, 줄바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떠보도록 할게요. 네, 꼬리실 조금 여유 있게 위쪽으로 놓고요. 엄지와 검지. 꼬리실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제 바늘로 엄지에서 검지실 빼서 오므리면 꼬리실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 상태에서 코를 34코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총 34코의 코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꼬리실은 제껴두고 진행하는 실로 총 14단을 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 잡은 단이 한 단입니다. 총 14단. 첫 코는 그냥 빼세요. 가터뜨기로 뜹니다. 가터뜨기로 14단. 앞뒤 상관없이 계속 겉뜨기로만 뜨면 되겠죠? 첫코 그냥 빼시고 겉뜨기로만 쭉 뜨시면 됩니다. 총 14단 뜨시면 돼요. 코 잡은 단이 한 단. 지금 뜨는 단이 두 번째 단. 총 14단 뜹니다.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빼고 쭉 겉뜨기 뜨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세 번째 단. 네, 이렇게 해서 총 14단 뜨시면 되겠습니다. 14단을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총 14단을 떴습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꼬불꼬불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뒤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보이면 총 14단입니다. 14단을 떴을 때, 이쪽이 겉면 표시를 해주시면 좀덜 헷갈리겠죠? 그리고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놓았을 때 보이는 면을 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번째 단은 쭉 겉뜨기 떠주세요. 전체 겉뜨기. 15단 전체 겉뜨기.
네, 끝까지 겉뜨기 뜨고, 16번째 단은 안뜨기로 15코를 뜨고요. 첫코 안뜨기 방향으로 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코. 둘레, 여섯, 여덟, 열다섯 코는 안뜨기. 다음 다섯 코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일곱 코 안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나머지 일곱 코 겉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 다음 17번째 단도 쭉 겉뜨기. 첫코 빼고 끝까지 겉뜨기 뜹니다. 18번째 단. 첫코 안뜨기 방향으로 빼고, 15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코. 그다음 5코 겉뜨기. 둘, 셋, 넷, 다섯. 일곱 코 안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무늬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19번째 단쭉 겉뜨기 뜹니다. 첫코 빼고 끝까지 겉뜨기. 20번째 단. 이제 코막음을 할 거예요. 15코 코막음 합니다. 첫코 빼고 두 번째 코 떠서 첫 번째 코 덮어 씌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번째 코만 겉뜨기 뜨고 덮어 씌워주세요. 열다섯. 그 다음에 여기 한코 있으니까 다섯 코가 겉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코안 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겉뜨기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 21번째 단, 여기 겉뜨기 쭉 뜹니다. 초코 빼고, 지금부터 6단을 뜨면 돼요. 핀을 꽂아 놓으시면 이게 지금 첫단뜬 겁니다. 두 번째 단은 겉뜨기 첫코 빼고 둘, 셋, 넷, 다섯. 안 뜨기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겉뜨기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두단 땄죠? 이렇게 네 단을 더 뜹니다. 초코 빼고 끝까지 겉뜨기. 네 번째 단, 겉뜨기 방향으로 초코 빼고, 둘, 셋, 넷, 다섯. 안 뜨기 일곱 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겉뜨기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이렇게 두 단을 더 뜨겠습니다. 핀 꽂은 데부터 하나, 둘, 셋, 네단뜬 거예요. 겉뜨기 또 무늬대로 이렇게 해서 총두 단을 더 떠서 올게요. 네, 이렇게 여기 총 여섯 단을 떴습니다. 핀 표시한 곳부터 총 여섯 단. 그리고 이제 쭉 겉뜨기를 끝까지 뜨시고 여기 코막음 했던 15 코를 여기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겉뜨기로 쭉 뜹니다. 초코 빼고 지금부터 또 6단을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끝까지 뜨고 핀을 빼서 바늘에 걸린 코에 꽂아 놓을게요.
겉뜨기 코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15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편물 돌려서 여기 코와 코 사이에 바늘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얘를 바짝 좀 당겨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바늘에 걸고 이 실을 오므리기 전에 사이에 바늘을 넣고 쭉 당겨주세요. 지금 한코 만들었어요. 걸고 끌고 와서 걸고 둘, 셋, 걸고 오므리기 전에 바늘 끼우고 실 당겨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실 바짝 당겨주세요. 걸어서 빼고 열넷, 15코를 만들었습니다. 15코를 만들었어요. 안뜨기로 쭉뜰 거예요. 안뜨기로 15코. 여기 코잘 구분하셔서 초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코. 그 다음 겉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뜨기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겉뜨기 7코. 네, 여기도 총 6단을 뜰 거기 때문에 지금 2단 떴죠. 4단을 겉뜨기 안쪽에서는 무늬대로, 겉뜨기 무늬대로. 이렇게 총 4단, 총 6단을 뗄 건데 제가 2단을 떴죠? 핀 걸린 코 하나, 2단을 떴고요. 총 4단을 더 떠서 총 6단 떠서 오는 거예요. 4단을 더 떠서 올게요. 같은 방법이니까 아시겠죠? 2단만 더 떠볼까요? 겉면에서는 쭉 겉뜨기 뜨시면 돼요. 6단 중에 지금 세 번째 단입니다. 홀수단은 쭉 겉뜨기만 하면 되고요.
틈을 돌려서는 안뜨기 방향으로 첫코 빼고 이제 무늬대로 15코가 되겠죠. 지금 안뜨기 코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겉뜨기 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뜨기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겉뜨기 7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총 4단 떴습니다. 2단 더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6단을 다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갓터뜨기로만 14단을 뜰 거예요. 첫 코 빼고 계속 겉뜨기로 뜨면 되죠. 네, 갓터뜨기로 총 14단을 뜨면 그 라면 모양의 줄무늬가 앞에서 보면 6줄, 뒤에서 보면 7줄. 아, 지금 제가 갓터뜨기 13단을 뜨고 마지막 14단에서는 14단 뜨면서 덮어 씌우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3단을 뜨면 됩니다. 그래서 13단을 다 뜨게 되면 앞에선 줄무늬가 6개가 보이고요. 뒤에서는 7개가 보여요. 네, 이렇게 겉뜨기로 일단 다 뜨고, 네, 표시핀을 여기 금방 떴던 뒤에 볼록한 부분 있죠? 여기다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 그리고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빼고 쭉 13단을 뜨면 되겠습니다. 계속 겉뜨기로만 13단을 떠서 오시면 되세요. 떴습니다. 총 13단을 떠서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13단을 떴습니다. 13단을 뜨면 겉면에서 봤을 때 꼬부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뒷면에 우리 핀을 표시하고 갔었죠? 요 표시한 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이 나옵니다. 네, 네, 마지막 14번째 단을 뜨면서 코막음을 할 거예요. 네, 첫 코 빼고 두 번째 코 떠서 덮어 씌우기. 끝까지 덮어 씌우기로 코막음 합니다. 네, 끝까지 덮어 씌우기로 마무리.
끝까지 덮어 씌우기로 마무리했으면 이제 실을 잘라주세요. 실은 여유 있게 잘라야 되는데 이쪽이 겉면이죠. 여기를 동그랗게 한 다음에 밑바닥 꿰매고 뒤꿈치까지 꿰매줄 여유의 실을 좀 남기시고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빼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겉면이에요. 무늬가 이렇게 바르게 보이는 쪽이 겉면. 이제 여기 앞코를 이렇게 오므려 줄 거예요. 그래서 요 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오므리면 되는데 저 중간에 매듭이 있어서 다른 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매듭 없으시면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저는 중간에 매듭이 있어서 안 빠질 것 같아요. 돗바늘에 이제 실을 끼우고요. 지금 이 실에 돗바늘을 끼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 있는 얘네들을 끼우세요. 돗바늘에. 끼우고 실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실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쭉 끝까지 잡아당기시면 돼요. 잡아당겨서 이렇게 오므리시고 이렇게 바짝 오므리고 요 오므린 게 이제 다시 펴지지 않도록 뭔가 좀 여기를 다시 한 바퀴 돌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벌어지지 않게 나름 꿰매주시면 됩니다. 전 지금 다른 실로 하니까 조금 복잡하네요. 매듭을 한번 칠게요. 이렇게 구멍이 커지지 않도록 여기를 오므려 가지고 벌어지지 않게 몇 번 좀 꿰매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발바닥을 꿰매 주시면 됩니다. 보면 여기 이렇게 한 가닥씩 보이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을 쭉 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얘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운동화 끈 묶듯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코씩 그 다음 여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감침질로 이렇게 꿰매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바닥 면을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면을 쭉 꿰매서 올게요. 요 끝까지, 끝까지 꿰매서 올게요. 네, 밑바닥 끝까지 이렇게 꿰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 뒤꿈치 여기만 꿰매주면 돼요. 여기도 볼록 튀어나온 코들 한 코씩 번갈아 가면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감침질로 할게요. 편하신 방법대로 그냥 꿰매 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 끝에는 한번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다 꿰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실이 여유 있게 남았으니까 감침질로 한번 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발목 부분이라 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감침질. 이실한 볼로 딱 요거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볼 준비하시면 두 짝을 떠서 너무 바짝 잡아당기지 않도록 실 너무 바짝 잡아당기면 쪼그라드니까. 이렇게 해서 감침질로 한번 마무리해주면 조금 더 괜찮을 것
실은 이제 안쪽으로 감춰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감춰서 실다 숨겨주시면 되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양말 위에 그냥 추워서 발이 시려서 양말 위에 신을 거라 좀 저는 여유 있게 했거든요. 딱 맞게 하실 분들은 조금 작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실 정리까지 다 끝나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겨울에 집에 있어도 발 시려울 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덧신으로 네, 활용하시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네, 떠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